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문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게 어렵죠, 그쵸? 서른한부를 갔는데요. 그러면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이게 판별식 합, 곱 이래서 또 기억나요? 판별식 합, 곱. 판별식 합, 곱인데 이거 몇 번째 거 나온 거야? 세 번째 거 나온 거 맞죠? 세 번째 건 특별한 혜택 몇 번째만 하면 된다? 세 번째만 하면 된다. 곱이 항상 뭐예요? 서로 다른 부호면? 음수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A분의 C는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음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근데 세 개 곱해서 뭐 나와야 된대? 양수 나온대요. 그럼 B는 무조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B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 니네 둘이 곱하면 음수는 확실하지. 근데 얘가 양수가 되려면 B는 무조건 뭐야? 음수겠지, 그치? 그래야지 음수 곱하기 음수해야지 양수 되니까. 지금 이해함? 아, 뭐야, 니은 끝났는데요? 그죠? 함이나 됐어, 니은? 해도 돼요? 네. 이거 보면은요, 지금 F 알파, 그냥 알파 넣으면 되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이 뭐 나온대요? 2 나온대요. 지금 페이지 162에 39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공감하시는 거 맞죠?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알파는 아이고 지금 여기까지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F 베타는 뭐 나온대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몇 나온대요? 이거 나온대. 다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5는 0.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거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 봐봐. 알파랑 베타가 뭐라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니까 이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동민이가 말해 이거. 3. 알파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5. 마이너스 5. 근데 문제에서 이거 구하래요? 합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곱합. 알아서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가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네. 왜? 이거의 근. 이 근 거잖아.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런가? 알파 대입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0. 베타 대입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0. 재원이도 됐음? 다 됐어요? 이해한 거 맞아요, 다? 오케이. 여러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인데요. 우선 2차 함수 기본적인 거 살짝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함정 안 팔게요. a가 0이 아니라면. 자, 얘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y는? 2차식이야, 얘는. 알았지? 는 0이라고 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는 방정식이야. 얘는 뭐라고요? 2차식. 그리고 여기에 y는 이라고 붙이면은 그게 뭐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a가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래로 보록하게 생겼고요. A가 음수일 땐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보록하게 생겼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괜찮은 거 맞지? 그래서 좀 이따가 꼭지점 찾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우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오늘 이야기가 돼.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x-2, x 플러스 3은 0.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답은 알고 있다.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이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어려움? 괜찮은 거 맞죠? 근데 얘를 그지같이 해석한 거야. 누가? 어떤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면 여기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썼어요? yy 썼죠? 그래갖고 이 핑크색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핑크색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y는 0이라고 해갖고 이 노란색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수는 그림이 생명입니다. 함수의 똑같은 말은 그림이에요. 알았죠? 펑션이 아니고 함수는 그림이야. 알았죠? 함수는 그림. 그래갖고 이 핑크색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뭘 그릴 거라고요?
핑크색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걸 X절편을 살짝 찾아보면은요 2랑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실 거고요. X절편은 여기다 뭐 넣어? 0을 넣을 거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요? 위로 볼록하게 그려요?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아 핑크색으로 그려야죠. 핑크색으로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습니까? 얘가 요놈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Y는 0이라는 거는요 이걸 X축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항상 Y값이 0이잖아. Y는 1이면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돼. 맞아? Y는 2이면 이렇게 그리면 돼. 알았죠? 이걸 X축이라고 그래요. X축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요? Y는 0. 그럼 X는 0은 뭘까요? Y축이에요. 알았죠? 하나를 알면 두 가지 정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핑크색과 노란색이 같다. 만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핑크색과 노란색이 뭐라고요? 만나는 거. 만나는 거. 그걸 전문용어로 교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만나는 점.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점. 교점을 찾아서면 핑크와 노란색이 만나는 여기 있지. 그쵸? 핑크와 노란색이 만나는 여기 있죠. 그쵸? 그게 하필이면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고 되는 거죠. 어?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2랑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석한다가 방정식을 무슨 해석한 거예요 지금? 함수 해석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근이다 이렇게 돼요. 교점은 뭐다? 실근이다. 제가 이거 중학교 때 고1 때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와 신기하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거를 목숨 걸고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좀 디테일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입니다. 아셨죠?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실근. 근데 교점은 실근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교점은 뭐라고요? 실근. 교점은 실근이다. 교점은 실근이다. 교점은 실근이다. 교점은 실근이다.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방정식이 있다. 됐죠? 다음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거의 x절편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x절편 구하라고 돼 있죠. 얘를 이용해서.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얘? 그냥 인수분해하고 답 내면 돼. 그러면 x는 몇 또는 몇 나와? 2 또는 1 나오지. x절편은 2 또는 1이라고 쓰면 돼. 맞아? 됐죠? 근데 문제가 이거 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 뭐라고? x축과의 교점. 그러면 이게 즉 실근 구하라는 거야. 그죠? x축과의 교점이니까. 실근을 구하는 건데 2 또는 1이라고 쓰면 틀려요. 교점은 몇 콤마 몇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2 콤마 0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1 콤마 0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세요? 2, 0, 1, 0. 점은 이렇게 써야 돼. 차이점 이해하세요? 시작합니다. y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래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뭐 쳐야 되겠습니까? 밑줄을 쳐야 됩니다. 됐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요? 방정식에서의 실? 근이다. 실근이 뭐랑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왔다고 그냥 해석하면 돼. 괜찮아요? 실근이 뭐랑 뭐라고요? 마이너스 1과 2야. x값이 근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또는 뭐 나온 거라고요? 2 나온 거라고 바로 해석하면 돼. 뭘 풀었을 때? 얘를 풀었을 때. 얘를 그러면은 2차 방정식화 할게요. 2차 방정식화 할게요. b는 0이라고 쓰면 이렇게 딱딱딱 일치한다고. 는 0이라고만 쓰면 돼. 는 0이. 됐죠?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근이 이거니까 대부분의 중딩들은 대입을 해서 연립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똑똑해졌잖아요. 합을 구할 거예요. 합은 몇이라고 할 거예요? 1이라고 할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로 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해가지고 a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똑똑해져 있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곱을 이용해가지고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그죠? a분의 c니까 뭐라고 쓸 거야? 3분의 b라고 쓸 거니까 b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괜찮은 거 맞죠? 얼른 필기. 그 다음에 이제 6-2번에 대한 내용을 그래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x축이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접한다라고요.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얘를
그래프와의 관계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두 점. 뭐라고 그런다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접한다라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접한다라고 하고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알았죠? 얘는 함수의 세계잖아요. 함수는 뭐라고요? 그래프니까.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갖고 이렇게 말할 건데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예요. 알았죠? 노란색들이 다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라고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방정식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라고요?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x축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요? y는 0을 써. 그리고 둘이 뭐 한다? 만나는 점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 맞죠? 이런 연립한다라고요. 됐지? 이렇게 됐죠?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얘가 실근이 몇 개 나온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르게 두 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예요. 됐어? 그리고 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네. 교점이 한 개 있다는 건 실근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중근이라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중근이라는 거라고 판별식은 뭐라고 풀면 돼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봐요. 교점이 없네. 교점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교점이 없네. 이건 뭐야? 실근이 없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그냥 바로 확장할게요. 얘를 뭐 한다고요? 확장을 할게요. 어떤 옆에다 확장하는 것도 해드릴게요. 어떤 2차 함수랑 직선이 있어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삐뚤어졌어요. 이번엔 꼭 x축과 같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삐뚤어진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는 내가 어떻게 생겼다고 할 거냐면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괜찮은 거 맞아요? 됐죠? 그러면은 노랑 흰색 너가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y 같다. 오른쪽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게 함수였다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함수였다가 뭘로 바뀐 거라고요?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럼 이렇게 쓸 거죠. ax제곱 플러스 b-m 배 x 플러스 c-n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겠지요. 맞죠? 얘한테 판별식을 쓰는 거야.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얘도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왜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교점은 실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실근이 서로 다르게 두 개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얘와 얘는 뭐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시요. 요것과 요거는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되겠어요? 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판별식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왜? 실근이, 교점이 없네? 교점이 없는 건 실근이 없네? 실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잘 정리하세요. 자, 이거와 x축과의 위치관계예요.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1번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접한다.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이거 풀래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요. 얘를 방정식화 해석하는 거야. 얘를 뭐 해서 해석한다고요? 방정식화. 근데 y는 그냥 쓰면 돼.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애들이 좀 못하는 게 저 x축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잘 못 쓰는 게 x축인데 x축의 또 다른 이름. 잘했어요. y는 0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니네들이 yy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으면 된다가 둘이 방정식화 된 겁니다. 이것만 쏙 빠뜨려오면 되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거에 판별식을 써볼게요. 4분의 D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4분의 D를 쓰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반의 제곱 뭐예요? K제곱 마이너스 A. 1, C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X 없는 애들. 수독.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 다 된 거 맞죠? 우주야 돼? 그래가지고 얘 계산하면은 K제곱, K제곱 사라질 거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쓰겠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판별식 이렇게 되죠? 자, 1번 답부터 내겠습니다. D라고 해서 써놨죠. D 썼으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고 해야죠. 네. 그걸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약간 숫자가 커질 뿐. 알았죠? 저는 4분의 D 언제 썼다고요? 고3 때 썼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네도 고3 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고1 때 쓰면 너네는 나보다 훨씬 수학적으로 훌륭한 여러분이 나보다 잘해. 그 나이 때 나보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K-에요. 됐죠? K-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K-2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번 문제 풀게요. 접한대요. 판별식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치? K-2는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겠죠. 그럼 K는 뭐다? 2다. 이렇게 돼요. 화면이 살아있어? 잠시만. 화면이 너무 가만히 있어서 살아있나로 확인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면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K-2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리고 K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고. 잘 봐요. 4번 추가하세요. 만난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냥 만난다라고 하면은요. 만나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접하는 것도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지. 그래갖고 이 만난다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추가하시고요. K-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 내시면 돼요. 이거 잘 이쁘게 필기하세요. 알았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X축과 만나는 걸 빨리 해할게요. 얘가 뭐랑 만난대요? X축과 만나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4라고 돼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면은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몇이야? 4 마이너스 AC 플러스 2A가 되겠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아, 나 갑자기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 여행 가고 싶어졌다. 어떡하죠? 됐어요. 된 거 맞죠, 이거?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만나지 않는데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잘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 어머! 이것도 위로 묶여있죠. 그럼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면은 18이 16.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은 거 맞아요?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됐고 이거 풀어야 되겠죠. 얘 뭐라고 푸면 이거 넘기는 거 아니에요. A-4 인슈분해 A 플러스 4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과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범위예요? 사입 범위. 그래가지고 는 4.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4부터 A는 뭐 사이다? 4, 4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지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부등호 두 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선 그려라? 수직선 그려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랑 4 사이니까 마이너스 4 여기 있을 거고요. 4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공통된 범위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고 답으로 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알았죠?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알았죠?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니까. 자 이거 YY 똑같으니까 우주야 어떻게 하면 돼? 네, 그거요. 그 같아요. 그래, 2x제곱 마이너스 3x는 뭐라고 쓰면 돼요? x 플러스 m이라고 쓰면 돼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플러스죠? 마이너스 m이네. 큰일 날 뻔했다.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맞아? 됐죠? 그런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다? 넘겨요. 그래갖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m은 0.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뭐 나왔어요? 2차 방정식. 그래갖고 판별식을 써볼게요. 4분의 d 어떻게 쓴다고요?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면 뭐야? 2M 이렇게 될 거죠? 됐죠? 1번 답입니다.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M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4는 2M 이렇게 됐고 2로 나누면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콜? 그 다음에 2번 답은 뭐냐면은 접한다잖아요. M은 2 이렇게 될 거고요. 3번 답은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니까 M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갖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